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입력 시 그 주의사항과 관계돼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내용이고요. 예, 전 강좌에서 이거 설명을 했으므로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는 이제 매출 거래하고 매입 거래로 구분해서 입력을 할 거고요. 근데 먼저 매출 거래부터 이번 시간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매출 매입 거래가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잘 보시고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의 전표 입력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날짜 1월 치시고, 그 다음에 1월에 거래를 계속 넣을 것이므로 일자란에서 1을 넣지 마시고 하단에 1위를 놓습니다. 예. 자, 1번 문제. 1월 1일 피사업자인 개인 최명수에게 제품 15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판매하고 자기압수표를 받았으며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기압수표에다 밑줄 긋고 현금이라고 쓰십시오. 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돼 있으므로 전자란에 여라고 표시할 겁니다. 전산액의 1급의 회사는 법인입니다. 자,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무조건 전자로만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전자로 나올 거예요. 매출에서는. 자, 세금계산서 부가세 10%짜리 발행을 할 경우 매출액 과세로 입력을 합니다. 매출액 과세. 이제 국내에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10%. 부가세 10%짜리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11번 과세로 넣는 겁니다. 품목에다가 물건 이름을 쓰시고요. 수량과 단가가 없으므로 통과하시고 공급가액에 150만 원 입력합니다. 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15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겠죠. 자, 만약에 부가세가 포함돼서 제시되면 공급가액 넣고 거기에 10%가 부가세로 찍히므로 프로그램에서 부가세가 포함돼서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나누기 1.1을 하셔서 부가세를 빼서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처명에 거래처를 입력하는 건데 거래처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01번으로. 자, 거래처를 등록하고자 할때 전표입력에서도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표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에 갈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직접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처명 코드 자리에 플러스 키를 누릅니다. 두 번째 등록하고자 하는 그 거래처 이름을 끝까지 치시고요. 엔터를 칩니다. 공급처 코드 자리에 301번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되므로 수정키를 누릅니다. 하단으로 커서가 이동하면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대표자 이름에 최명수를 한번더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유형, 동시는 없는데 전표입력에서 유형은 없지만 자동으로 동시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동시로 들어가요. 일반 전표하고 똑같아요. 예. 자, 빠져나오면 전자란에 1번 입력하고 저 분괘를 봅니다. 자, 분괘는 회계 처리하는 건데요. 자기압수표 받은 거는 현금이라고 그랬으므로 전액 현금일 경우에 분괘번호 1번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금 전표가 찍히면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제품 매출로 정확하게 분괘가 됐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충남 상사에 제품을 배출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박스 보시면 결제 방법에 외상이라고 되어 있죠? 제품을 팔고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도 과세죠?
과세임으로 그대로 엔터 쳐서 복사합니다. 또는 11번 넣으셔도 되고요. 의류라고 넣으시고 엔터 칩니다. 예, 수량과 단가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곧바로 공급가액을 넣습니다. 예, 과세임으로 부가세 10%가 찍히고요. 공급처 명단에 거래처 이름 2자 충남을 입력합니다. 엔터 치시고 전자란에 1번 역. 결제 방법의 예상은 외상매출금을 회계 처리해야 되고, 외상매출금을 회계 처리하고자 할 때 분괴 유형 2번입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분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문제 그책 넘기셨고, 출제 유형 2에 있는 겁니다. 1월 3일 주식회사 온단의 단과 같이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자, 품목 잘 보면 품목이 두 개죠. 품목이 두개 이상일 때 복수거래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주의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의 과세임으로 엔터칩니다. 상단 툴바에 F7 복수거래를 누릅니다. 품목을 입력합니다. 다 입력하시면 F7 탭 ESC로 해서 상단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으니까 세개 중에 아무거나 누릅니다. ESC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라고 찍힙니다. 공급처 명단에 거래처 이름을 넣어줍니다. 전자란에 1번 여 하시고요. 결제 방법을 보시면 외상 이렇게 돼 있죠? 판 물건이 제품이니까 외상 매출금을 처리해야 됩니다. 분괴번호 2번이라고 하거나 위에 외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엔터를 치시면 복사되면서 자동으로 분괴됩니다. 그래서 분괴 내용에 틀린 게 없으므로 확인 한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 다음과 같이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래처를 신규 등록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보고 입력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대한 자료는 그 세금계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죠. 공급받는 자 보시면 대성기업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매출의 과세입니다. 11번 또는 엔터 치십시오. 자, 그리고 그 하단을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은 1번 문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공급처명 코드 자리에 플러스키를 누르시고요. 대성 기업이라고 끝까지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 치시고 공급처 코드의 302 수정을 누릅니다. 하단에 커서가 이동하면 세금계산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오토 없이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주소란에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엔터 치고 넘어옵니다. 유형은 자동으로 동시에 된다고 그랬죠? 전자란에 1번 열을 선택하시고 하단에 퇴근 받은 내역이 나옵니다.
현금 124만원, 어음 550만원, 외상 미수금 2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거래를 입력하려면, 회계처리에서 입력하려면 분괴번호 3번 혼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혼합은 뭘 받았는지를 우리가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1번하고 2번은 전액 현금이다, 전액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동 분괴됐지만 혼합은 그게 없으므로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꿔서 두 개만 분괴돼서 나왔죠? 판 거만 차별 안 쓰고 나머지를 하나씩 보고 입력하는 겁니다. 첫 번째 현금 그 코드번호 모르면 한글로 두자 치시고 입력하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일반점표 입력하고 124만원 차변에 어음 제품 팔았으니까 받으러 음이죠. 550만원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차변에 외상은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돼야 되겠죠. 250 즉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거래처 관련돼서요 코드번호까지 다 이렇게 기재가 되도록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거래처는 위쪽에 거래처하고 틀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바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입력하고 있는 메인 매출 전표는 상단하고 하단으로 입력하니까 입력할 때 일반 전표보다는 더 복잡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앞에 전강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상단이 이제 부가세 신고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갈 부분이어서 그러고요. 하단은 이제 일반전표 자료가 합쳐져서 장부, 그 재무에게 처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단과 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사에서는 한 번의 입력으로 부가세 신고서하고 장부가 동시에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의 입력으로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약간의 불편이 있겠지만 상당히 효율적인 입력 방법입니다.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요 일반 전표 입력보다 훨씬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거래가 부가세 거래이므로 실무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훨씬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산회계 1급은요 거래자로 입력하는 게 목표입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전산회계 1급 시험 보시는 분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거래자료를 입력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 입력을 하다 보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상단 하단, 그 다음에 증명서류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괴도 또 해야 되고, 그 유형이 또 많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힘들고, 뭐 그런다고 말씀하시는데, 반복해서 정확하게 숙지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출제 유형 3입니다. 1월 5일 주식회사 일신산업의 당사의 제품 공급가액 5천만원, 부가가치세 500만원짜리를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현금 1천만원과 동전발행 당좌수표 1천만원을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동전발행 당좌수표에다 미주고 중요표시합니다. 현금입니다. 회계처리할 이름 현금. 주의하셔야 돼요. 자, 매출의 과세. 그 제품이라고 쓰시고요. 5천만 원 넣으시고 일신산업, 일신 전자란에 여 하시고요. 분괴는 3번 혼합을 합니다. 제품 매출이 맞으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줄로 바꿔서 차변에 현금 1000만원 플러스 1000만원 해서요 2000만원 넣으시고 차변에 외상은 제품을 매출했으므로
외상 매출금으로 입력합니다.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 거래처 주식회사 일신산업에 제품 200개 개당 3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납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동사발행 어음을 수취하였다. 어음은 만기가 1년짜리죠. 예. 2016년 10월 13일이므로 받으러 어음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임으로 엔터 치시고요. 또 제품이니까 또 엔터 칩니다. 그대로 복사됩니다. 그리고 200개 3만원을 수량과 단가에 입력하면 200개 곱하기 3만원 해서요. 공급가액이 표시되면서 공급가액의 10% 부가세가 표시되죠. 네, 이렇게. 자, 거래처 일신산업이고요. 위에 일신산업이 있으므로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과 달리 플러스 누르고 엔터 안 치셔도 공급처 코드 번호까지 복사됩니다. 엔터만 치십시오. 전자란에 여하시고요. 분괴는 받으러옴으로 처리하셔야 되니까 3번 혼합을 하시고 제품 매출을 맞으니까 내버려 두시고요. 차변에 받으러옴 되겠습니다. 7일 1월 7일 주식회사 한국물류에 제품 공급가액 2천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은행권 자기합수표로 받았고 현금입니다. 이거 나머지 잔액은 동전발행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예, 받으러면 만기가 1년 이내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만기가 1년 이내이므로 예, 받으러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과세 제품 엔터 계속 치시고요. 2천만원 넣고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한국물류 전자란에 1번 여하시고요. 혼합입니다. 제품 매출 맞으니까 내버려 두고 그 차변에 현금 자 부가세를 넣는 것이므로 200만원으로 고치시고 차변에 받으러옵니다.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제품 240만원 수량은 20개고 단가는 12만원짜리입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유담상세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으며 발송운임 만원은 주식회사 빠른 운송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모든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할 것. 그러면 이제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 거래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이죠. 그거는 이제 상단에 입력하는 거고 하단에는 그 운임까지 다 회계 처리를 하라는 그런 말이므로 운임은 하단에다가 입력해서 물건하고 같이 포함해서 운임을 하단에다 입력해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매출의 과세. 제품 수량 단가가 있으므로 입력하겠습니다. 거래처 넣으시고요. 자, 분괴를 하겠습니다. 자, 분괴를 위해서 전액 현금 받았다라고 돼 있고 운임을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운임을. 그래서 운임도 회계 처리가 돼야 되므로 운반비 계정을 하나를 추가해야 됩니다. 운반비는
제품 매출 시에, 상품이나 제품 매출 시에 당사가 운임을 부담하면 사용하는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 거래를 위해서 1번 현금으로 하지 마시고요. 운반비를 하나 더 차변에 쳐서 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그냥 끝나버리죠, 거래가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운반비를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3번 혼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운반비. 운반비부터 넣어보겠습니다. 10,000원. 차변에 현금이 되죠. 현금 받고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차변에 현금 쓰고 대변에 현금 쓰지 마시고요. 차변에 현금으로 주고받고 한 차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할수 있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를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실제 실무를 위해서 설명해 보면, 운임 10,000원 준 거는요, 일반 영수증을 받았죠. 자, 운임 10,000원의 일반 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 신고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수증 받은 거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게 되고, 이런 거래는 원칙상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한 거는 그 자료를 부가세 신고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상단에만 입력하지 않고 하단에만 입력하면 이 하단에 입력되는 이 분개한 자료는 일반 전표하고 합쳐지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틀린 게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하는 거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실무에서, 그러지 않는 거는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시험시에 채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할 것이라는 제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내는 주최 측에서는 문제를 따로따로 내거든요.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그런 문구가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임은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전표 넣는 거고, 그 일반 전표하고 합쳐지는 게 밑에 하단에 분개된 전표이기 때문에 상단에만 그 운임하고 관련된 걸 넣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처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3전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은 1월 2일 수령한 계약금 2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3전상의 발행 약수금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의 과세이죠? 계속 과세로 넣고 있으므로 복사합니다. 엔터 쳐서. 제품도 엔터 쳐서 복사하시고. 공급가액에 1,000만 원. 거래처 입력합니다. 3전상에. 전자란에 열을 표시하시고요. 자, 그리고 분개는 그 계약금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약수금도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을 위해서 수령한 계약금은 선수금이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계약금을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고, 약수금은 제품 파니까 받으러미입니다. 따라서 혼합. 제품 매출 마진으로 줄을 바꿔서 차변의 선수금. 선수금 금액 200만 원으로 수령하시고 차변의 받으러미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출제 유형 4번입니다. 1월 10일 성남상해 제품을 500만 원에 공급하고 대금은 성남상해 법인 신용카드인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보시면 증명서류가 두 개가 나오죠. 전자세금계산서 삼성카드 나오는데, 근데 발급은 전자세금계산서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카드전표도 발행했다 그러면, 근데 그때는 결제를 위해서 카드전표가 만약에 발행이 된다면, 원래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면 카드전표는 발행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발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발행이 됐다고 한다면, 그럴 때 세금계산서로 입력합니다. 이제 부가세 두 번 신고할 수는 없으니까, 한 거래를, 세금을 두 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세금계산서로 신고한다는 거. 따라서 이 문제,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거고, 만약에 두 개를 동시에 발급한다고 해도 과세로 넣어야 되므로 11번 과세가 되겠습니다. 제품이 되겠고요. 500만원. 거래처 넣고요. 전자란에 1번 열을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요. 카드로 결제했다 할지라도 제품을 판 거에 대해서는 왜 상대출금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 팔았으니까 카드 결제한 거는 외상매출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카드는 신용카드고요. 신용카드는 결제일까지는 해당되는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므로, 즉 카드사가 돈을 우리 회사한테 입금해 주기 전까지는 돈이 즉시 들어온 게 아니므로 외상매출금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계는 2번을 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이렇게 2번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은 카드사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하단에 거래처란에 성남상의 외상매출금의 성남상의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코드번호 있는 자리 클릭하셔서 삼성이라고 넣어주고 엔터를 쳐서 삼성카드로 변경해 줘야 되겠습니다. 실무를 위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처럼만 하시면 되니까 다음의 내용은 실제 실무를 위해서 잠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발행이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카드전표도 발행이 됐다라고 그런다면 카드하고 관계되는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을 누르고요. 상단에 적용 및 카드 매출을 누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과세를 넣으면 세금계산서 교 부분이라고 찍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신용카드를 눌러서 해당되는 카드사 가맹을 맺은 카드사 삼성카드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을 하셔야지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 신용카드 발행과 관계되는 첨부 서류에 반영이 돼서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는 달을 바꿔서 2월 1일에다 입력하겠습니다. 거래처 주식회사 일신산업에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 100개 개당 5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중 파손품 5개가 있어 반품 받고 반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외상대금과 상계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팔고 반품이 돼서 들어오면 물건을 판매한 측에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자, 팔았을 때 과세분을 발급한 것이므로 다시 반품 시에도 과세분으로 발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의 과세 11번이고요. 품목의 제품 자 그리고 수량과 단가가 제시됐고요. 5개가 반품됐다고 그랬으니까 반품되면 그 수량을 마이너스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적고요. 50만원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실 때 다음처럼 이렇게 기재하셔야 된다는 거. 유담상사 전자란의 1번 여.
그리고 대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외상 대금과 상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외상으로 판 거였다는 말이고, 외상 매출금과 상계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개발사에서는 분괘 2번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옆에 이기적인 팁, 해답단의 해설 풀이 방법에 있는 이기적인 팁에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계정 과목 반품이면 매입 한축 및 애누리 계정 사용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 이기적인 팁에 있는 방법대로 하셔도 되는데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힘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지금처럼 하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겠습니다. 2월 2일 주식회사 유담상사에 매출한 제품 중 일부가 반품되어 반품 전자세금 계산서를 공급가액 마이너스 1000만원, 부가세 마이너스 100만원 발행하여 발급하였다. 대금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똑같은 타입음으로 매출의 과세 제품이라고 쓰시고 수량 단가가 없으니까 공급가액에 그대로 음수로 입력합니다. 공급가액 음수로 마이너스 1000만원. 부가세 거기다 곱하기 10% 하니까 마이너스 100만원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유담상사죠. 여기 앞에는 일신산업이었군요. 예. 앞에 거래처를 일신산업으로 바꿀게요. 예. 유담상사. 그 다음에 전자란의 1번요. 자, 분괘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체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2월 3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신구에 2000만원을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에 1500만원은 자기압수표로 받고 잔액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하였으며 자기압수표는 현금입니다. 현금이라고 쓰시고 한 달 후에 받기로 한 거는 기계를 매각했으므로 미수금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기계가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니까 장부의 최대공가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기재된 데이터가 보이죠? 예. 2,500만원, 300만원. 유형자산 처분 분괘를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푸셔야지 틀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의 과세입니다. 네, 이번에 판 물건은 기계장치를 팔았다라고 되어 있죠. 예, 기계장치라고 품명에다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00만원에 부가세 별도 200 신구라고 넣으시고요. 전자란에 여 분괘는 혼합. 네, 분괘는 혼합하셔야 돼요.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넣고 현금도 넣고 미수금도 넣어야 되므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단 분괘 꽤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제품 판게 아니죠? 자, 기계를 매각했으므로 제품 매출을 기계장치로 바꿉니다. 그리고 금액이요. 항상 상단에 공급가액이 그대로 이렇게 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그대로 두시면 틀리게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 시에 해당되는 유형자산의 금액은 그 원가로 처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지문의 취득원가 2500으로 바꿉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물론 유형자산 처분에 관련돼서 분괘를 확실하게 오셨다면 이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러면 차변에는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을 넣는 거고 일반 전편 입력에서 말씀드렸듯이 감가라고 넣으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러 개 뜨고요. 그중에서 기계장치 걸 고르는 건데 기계장치가 206번이니까 그 다음 번호 207번을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감가상각 누계액은 300만원이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취득은 2,500이 했고 감가상각은 300 됐으므로 2,500에서 300을 빼면 장부금액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2,500에서 300만원 빼는 걸 계산해서 장부금액 2,200만원이다 라고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200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냐면 공급가액 2,000에 부가세 200에 팔았으므로 부가세는 국가한테 내야 되는 거니까 회사가 가져가는 거는 2,000만원만 가져가게 되겠죠. 결국에 2,200만원짜리를 2,000만원에 판 것이므로 200만원 손해를 보고 판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200만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받은 돈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변에 예, 받아야 될 돈은 얼마냐면 부가세까지 받아야 되고 그래서 2,200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 200은 국가한테 내야 되니까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된 거 자동으로 예수금이 나오죠. 이게 보이시고요. 따라서 2,200을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2,200 중에 1,500은 자기 합습해도 받았다라고 그랬으니까 현금 1,500만원 바꾸시고 차변에 미수금이죠. 미수금 2,200에서 1,500을 빼면 700이 돼야 되겠죠. 자, 마지막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와야 되고요. 마이너스 200으로 차익이 상단에 방금 보셨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계정 과목이 이게 폭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늘리시면 보여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거 안 보인다고 뭐 그러실까 봐서 예, 잘 보이죠? 보시면 이렇게 늘려서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극히 정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입니다. 원재료 운송용 트럭. 앞에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입니다. 앞에는 기계를 처분했고 이번에 트럭을 아이상사 주식회사에 2,000만원에 처분하면서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게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예, 발행하였다. 똑같아요. 세금 중에 500은 아이상사 주식회사에 지불할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외상매입금 없앴다는 말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과세 트럭 2,000만원 거래처 넣으시고요. 여하시고 분기를 혼합합니다. 하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반구로 바꾸고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 3,500만원.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차량 운반구의 그 취득가액 부분하고 감가상각누계 계산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3,500만원에서 1,650만원을 빼보시기 바랍니다. 3,500에서 1,650만원을 빼보시기 바랍니다. 1,850만원 나오죠. 그 1,850만원짜리를 2,000만원에 팔았으므로 150만원의 처분이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이익이 발생되는 거죠.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이익인지 손해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먼저 그걸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유형자산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변에 차량 운반구 208번 넣었으므로 209번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 1650을 넣고요. 자, 이제 받은 돈 넣어보겠습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상계한 거 있죠? 500만원. 차변에 현금 1,700만원.
200만 원을 받아야 되니까 1,700을 써야 되는 거죠, 현금에. 그 받아야 될 돈은 부가세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 자, 그래서 좀 중요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자산 그 매각과 관계되는 문제가 나오면 좀 많이 틀리고 있는데요. 그 회계 처리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회계 처리가 안 되면 계속 매입 매출 전 변역에서도 여러분이 고전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 유형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입니다. 해외 수출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상도의 로컬 LC에 의하여 로컬 LC에 대한 밑줄 긋고 내국 신용장이라고 쓰십시오. 제품 가방 40개 개당 17만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아 당좌에입하였다. 당좌에입했다고 하였다고 그랬으니까 계정과목은 당좌예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 중요한 문구는요, 그 내국신용장이죠. 내국신용장을 보여주고 물건을 사러 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업자한테 이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수출업자한테 발행하는 이런 기법으로 물건이 수출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수출하지는 않잖아요. 수출업자 통해서 수출되는 거니까 이런 걸 간접 수출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직접 수출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수출을 하지 않아도 수출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출이 된 것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 직수출할 때는 해외 거래처한테 직접 하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어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수출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하는 거래처가 우리나라의 거래처이므로, 그 수출업자가 우리나라 회사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급해야 되는 세금계산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되겠고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U형에서 12번 영세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U형에 12번 입력합니다. 자, 품목이 나와 있으니까 가방이라고 쓰시고요. 자, 품목을 계속 넣고 있는데 시험 보실 때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방이 아닌 제품이라고 이렇게 쓰셔도 다 맞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품목은 적당히 쓰면 된다, 이런 거죠. 수량 단가를 넣으시고요. 상도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칩니다. 자, 전자란에 여가 되겠습니다. 자, 영세하고 관계돼서는 중간에 영세율 구분이 나옵니다. 그 영세율 구분이 나오면 그 말풍선, 즉 풍선도 말 눌러가지고요. 그래서 고르는 건데,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는 3번입니다. 따라서 직접 3번이라고 넣으셔도 돼요. 거래를 많이 넣다 보면 그 번호를 암기하게 되니까 그러는 거죠. 자, 분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이죠? 자, 부가세가 영세로 넣으면 안 나옵니다. 이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따라서 부가세 예수금 당연히 안 뜨죠. 하단에 분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차변에 당좌 예금 통장에 에입하였다 그랬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입력하시면 완료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수출 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상도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200개를 개당 100만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에 10%는 자기압수표로 받고, 그 현금입니다. 자기압수표.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은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대출금이 되겠죠. 동일한 방식입니다. 영세 복사하시고 제품이라고 씁니다. 엔터 치시고요. 수량 단가가 나왔으니까 입력을 하겠습니다. 200개 100만원. 자, 거래처 상도 복사하시고 엔터 쳐서
전자란의 0, 영세율 9번의 3번, 그 다음에 분계로 넘어가면 3번 혼합 복사시고, 줄 바뀌면 차변의 현금. 자, 2억의 10%이 뭐 2천만 원이 되겠죠? 2천만 원. 차변의 외상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여섯 번째입니다. 17번 2월 7일 비사업자인 김철수 씨에게 당사의 제품인 노트북 가로 잘 보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나오죠. 공급대가 120만원 현금 120만원을 영수증 가로에 현금 영수증 아님 영수증을 발행 후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자, 이거 일반 영수증을 발행한 거래다라고 말합니다. 물건 판 거에 대해서 부가세 과세하는 물건 판 거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과세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라면 뭘 발행하든지 간에 신고는 돼야 되는 것이므로 신고가 돼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가세 신고서 해당되는 그 칸에 정확하게 반영되기 위해서요. 신고서에는 영수증, 그 다음에 무증빙 이런 자료는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자리에 영수증 그 다음에 무증빙 이런 자리는 부가세 신고 자리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고서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요. 얼른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창이 뜨는데요. 우리가 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거는 데이터가 이리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한 11번의 그 과세는 1번으로 넘어옵니다. 데이터가. 날짜를 넣으면 넘어와요. 아직 날짜 안 넣었죠. 예.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한 그 12번 있잖아요. 5번으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하고자 하는 그 일반 영수증 또는 무증빙 거래는 4번으로 넘어옵니다. 이 4번으로 넘어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별로 입력합니다. 자, 그럼 입력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건별은 14번이죠. 14번입니다. 자, 제품 이름이 노트북이라고 하니까 노트북 이렇게 쓰시고요. 자, 입력을 하실 때 건별 카과 효과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건별 카과 효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영수증들은 다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그래서 120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부가세 뺄 필요가 없는 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가액의 공급대가로 넣으시면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시면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편한 거죠. 프로그램이 이런 면에서 좋습니다. 김철수 전자란 넣는 거 아니므로 통과됐고요. 분계 1번 현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매출 맞음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8번 보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2월 8일 출제 유형 7번째입니다. 아프리카 수입산 캄차카에 제품을 미화 2만 달러에 직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선적일 기준 환율은 미화 달러당 1,105원이고 수출 신고일 기준 환율은 미화 달러당 1,155원임. 자, 우리가 직접 수출한 거죠. 자, 이런 걸 직수출이라고 말합니다. 자, 직수출과 관계되면 환율이 꼭 걸리게 돼 있는데요. 자, 물건을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할 경우에 부가세 신고해야 될 환율은 선적일의 기준 환율.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금액을 처리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신고일 기준 환율은 이 문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100원으로 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수출을 할 경우 부가세 유형 16번으로 입력합니다. 16번 수출 유형 16번으로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영세에 6번 기타로 반영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제품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금액은요, 거기 나온 대로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2200만원 나오죠? 캄차카. 자, 영세율 구분 그 버튼 눌러보시면 1번입니다. 직접 수출. 자, 그리고 분기에 가셔서 대금은 나중에 받는 것이므로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거든요.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잘 분계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밑에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2월 9일 일본 후지모리 상사의 제품 1000개 개당 2000엔 직수출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였다. 자, 환율이 나왔는데 산적시 환율은 100엔당 1200원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거래하고 똑같이 대금은 나중에 받는 것이므로 선적시 환율의 기준환율을 하는 건데 환율이 하나밖에 안 나온 거니까 이 환율은 기준환율입니다. 자, 그럼 수출이 되겠고요. 예, 제품이 됩니다. 자, 수량과 단가가 제시됐으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000개 넣고요. 단가는 우리나라 통화로 안 써져 있고 엔으로 되어 있죠. 2000엔. 그럼 2000엔, 2000을 넣으면 안 돼요. 100엔당 1200원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예, 금액을 넣으실 때는 1엔당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예, 일본 환율은 항상 100엔당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질문에 제시된 거고 자, 자료를 넣을 때는 예, 1엔당 계산해서 넣어야 되므로 1엔당은 12원이죠. 그럼 12 곱하기 2000엔 하시면 24000원이 돼요. 그래서 24000원 넣어야 된다는 거 예, 잘 계산하시고요. 거래처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영세율 구분 1번이라고 그랬고요. 자, 분계는 똑같은 방법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PBK의 제품을 직수출하고 이미 수취한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을 외상으로 하였다. 한편 당사는 1호 28일 PBK와 제품 수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500만원을 수취한 바 있다. 그 PBK입니다. PBK. 자, 그러면 수출이고요. 네, 제품이 되겠죠. 자, 이거 국내 통화로 돼 있으므로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3300만원. 자, 그리고 PBK. 그 PBK입니다. 예. 자, 영세율 구분 1번이 되겠고 분계는 혼합하셔야 되겠어요. 계약금 때문에 혼합하시고 자, 차변에 미리 받은 그 계약금은 선수금이죠. 500만원.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제 유형 8번째 되겠습니다. 3월에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달을 바꿉니다. 예, 3월 1일. 개인 소비자 박지성에게 제품을 660만원어치 판매하고 대금은 박지성 신용카드로 수취하였다. 삼성카드라고 되어 있죠? 삼성카드로 결제해줬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예.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당연히 외상매출금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 지문에 외상매출금 처리할 것이라고 안 나와도 외상매출금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제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그러죠. 지문을 보면 카드만 나오므로 카드 전표만 발행한 겁니다. 매출에 카드 과세를 선택하게 돼요. 이게 부가세가 있는 것이므로 17번입니다. 카과 판물건 이름을 써요. 예, 제품. 자, 그리고 아까 건별의 상가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건별 카과 현가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습니다. 660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예, 지문에 부가세가 포함 안 되어 있으면 포함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660이 됩니다. 네, 박지성 넣으시고 유형이 카자가 들어간 거면 신용카드를 고르라고 중간에 나옵니다. 자, 신용카드를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분괴는 2번 외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상하시면 분괴가 자동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카드사를 골랐기 때문에 그 카드사가 정확하게 해당되는 외상매출금에 반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하죠. 분괴는 여러분이 선택사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만약에 외상으로 안하고 혼합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3번 혼합 이렇게 들어가고 외상매출금을 쳐서 넣으셔야 돼요. 밑에 그럴 경우. 그리고 거래처도 삼성카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죠. 아래 분괴만 맞으면 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외상으로 분괴를 넣든 2번 외상에서 넣든 3번 혼합으로 넣든 전부 다 맞게 채점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2일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인인 피사업자 김철수 씨에게 제품을 33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현과입니다. 따라서 매출의 현과이므로 22번입니다. 이제 똑같은 타입이고요. 단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겁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거예요. 김철수 씨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분괴란에 1번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자동으로 잘 분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 거래를 전부 다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